독일 베를린에서 참 독특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칭 휴먼 노마드 족장이라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자칭 휴먼 노마드 족장인데요. 저희가 20년 동안 7개 나라에 거주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독일은 지금 저희가 들어온 지 4년 됐고요.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 아이들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잠깐 여행을 가려 해도 발목을 잡는 것이 지천인데 20년 동안 7개국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10유로 크리스탈 장인데 시중에서는 100유로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뭐 이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라 이런 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라. 물건을 고를 때도 여행 갈 때 짐이 되느냐 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사람. 유목민처럼 살아온 이 사람이 지금 베를린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를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거리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 즐비하고 사람들은 당연한 듯 그 건물에서 살아갑니다. 여기가 저희 가족의 유럽 베이스 캠프입니다. 나왔어. 응? 어디 갔다 와요? 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20년 동안 저하고 전 지구를 같이 돌아다니 저희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부엌입니다. 천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천장까지 무려 4m. 덕분에 예상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처음 여기 이사 와서 이 위에 형광등을 가는데 사다리를 높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도 키가 자꾸 팔이 짧으니까 닿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갈았나 싶을 정도로. 저희 집이 진정한 독일 집이라는 게 이게 100년도 더 된 집인데 이게 벽이에요. 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저 밖에 벽도 마찬가지고. 근데 벽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제가 방에서 아이들을 불러도 아이들이 못 들어요. 그 정도로 탄탄하고. 어디? 벼룩 시장에서 샀던 식탁 보네요.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할까요? 이거 사왔지. 근데 얼마인데? 이거? 이거 20유로 그러는데 17유로 줬어. 3유로 깎았어. 얘는 이쁘다. 저희 살림 대부분이 주변 분들이 많이 챙겨주신 것들이에요. 책상 같은 경우도 그 어느 분이 이사하시면서 새로 책상 큰 거 사신다고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다 출동해가지고 지하철로 이 책상을 옮겨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 현관 앞에 내놓거든요. 이것도 작아졌다고 못 입으신다고 주신 거고. 남들처럼 옷을 사봐야 짐이 될 뿐이랍니다. 가방 4개만 들고 이 여행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옷가지들을 뭐 많이 챙길 수가 없거든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현지에서 조달하죠. 멕시코, 칠레, 미국, 중국,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여기 독일. 참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애초에 시작은 여행이 아니었답니다. 직장 1년 다니다가 간뒀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또 IMF 때라 뭐 형편도 어려웠고 뭐 집에 쌀쌀 돈이 없어서 회사를 간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뭔가 해보겠다는데 내가 여기서 다리를 자꾸 눌러 앉히면 안 되겠다. 뭔가 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기꺼이 따르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죠.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 왜 안 잡았을까? 어? 이 정신 나간 이 여자가 나를 잡았어야지. 첫 나라는 멕시코였습니다. 물가도 싸고 교환학생 경험도 있으니 무엇을 해도 되리라 생각했죠. 양말 장사에 넥타이 장사에 미국에서는 냉동 컨테이너 하역 작업도 마다않고 해냈답니다. 하지만 성공은 목전에 두고 현성 씨, 그가 내린 결정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주방이 분주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이 집의 가장 현성 씨였네요.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돼버렸네요, 제가. 콩나물국 끓이는 솜씨도 여느 주부 못지않습니다. 아, 시원해. 지금 아내가 바쁠 때 늘 하던 일이죠. 지금 일어나, 일어나. 밥도 가야지. 일어나. 장남 진이가 단잠을 떨치느라 애쓰네요. 아빠 덕분에 돌잔치 치르자마자 멕시코행 비행기에 오른 녀석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슬아 일어나. 일어났어? 빨리 씻어. 씻고 밥 먹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좋아하는 아빠 덕분에 태어나자마자 전 세계를 돌아다닌 아이들입니다. 슬이가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독일어를 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독일어를 해. 너가 프랑스어하고 중국어 내가 하고, 프랑스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아빠가 뭐 스페인어 할게. Buenos dias. Hallo, guten Morgen. Ich bin Jin Kim. Ich bin jetzt Schüler gerade hier in Berlin seit 4 Jahren. Ich gehe zu der Hildegard Beckscheider Gymnasium. I'm Nicole. I go to the Nelson Mandela International School. I'm in my 12th grade, so yeah, it's a busy period right now for me. こんにちは, Jinと申します. 僕が日本に行ったのは 6ヶ月ぐらいだったんですけど. 언어를 배우고 적응할 만하면 다시 떠나야 했으니 처음엔 아이들 불만도 상당했죠.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정말 슬퍼했죠. 다 두고 가야 되니까. 네,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덕분에 6개국어를 하게 되었으니 아이들에게는 여행이 곧 길이의 학교가 된 셈입니다. 서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나 하고 알아보고 다녔죠. 독일에서 이 학교 문제, 아이들 학교 문제나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대체적으로 독일 교육이 무상이니까 그게 첫째는 저희한테 가장. 스리는 베를린의 국제학교에 다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고 의학반까지 따로 있어서 일반 학교에 다니다 얼마 전 이곳으로 전학을 왔죠. 가장 큰 지출이 집세인데 그 금액이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저희가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월세가 비슷해요. 보통 한 $1,000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만약에 방 한 칸을 줬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방을 네 칸 정도 주고 일본은 4분의 1 칸만 주는 거죠. 똑같은 돈으로 일본에서는 쪽방에 살았지만 독일에서는 방 3개짜리 집을 구했으니 식비만 아끼면
그리 큰돈 들지 않은 독일 살이랍니다. 식비를 좀 네, 아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음식을 적게 먹을 순 없고 싸고 좋은 곳을 찾아가죠. 독일은 장바구니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식자재를 싸게 공급해서 우유 1리터도 우리 돈으로 800원이면 살 수 있죠. 그런데 부부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가까운 시장을 놔두고 버스에 지하철에 마치 먼 길 가는 나그네 같습니다. 여기가 터키 사람들이 여는 야채 시장입니다. 독일은 이민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후 경제 성장기에 값싼 노동력을 대거 유입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죠. 채소 시장은 터키인들이 주름 잡고 있답니다. 한 박스에 2,500원 우리 돈으로. 망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망고다. 예. 거제나 다름없는 가격, 장사 수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감자 5kg에 1유로 50이니까 5kg 2,000원 우리 돈으로. 아. 엄청 싸죠. 덕분에 주머니 사정 어려워도 장바구니가 한 보따리랍니다. 우리 집 감기 예방약 레몬이거든요. 멕시코 이민 가서부터 그 감기 기운이 올 때쯤 되면은 레몬 이렇게 생레몬을 한 두 개 이렇게 딱 빨아 먹으면은 감기 기운이 싹 사라지거든요. 외국 나와서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예요. 이제는 어딜 가도 잘 살 수 있는 요령이 생겼지만 처음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길거리 장사하면서 1배소짜리 50센트짜리 이런 거 한 주먹 갖고 왔는데 둘이서 막 세는데 세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오늘 얼마 벌었는지 그거 신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셔서 보신 거였어요? 길에서 양말 팔았죠. 양말 한 켤레 두 켤레 파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잔돈 푼 내놓는 거라. 네.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어디 가든지 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도 살았는데 그것 때도 기뻤어. 그렇게 되면은 힘든 게 없죠. 서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부는 내일 내 일을 가르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남편은 그것을 지지하고 살림도 시간이 많은 쪽이 해결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있고 애들이 하나씩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 문 열어주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또 공부하고 오면 이제 밥 줘야죠. 독일에 살면서 현승 씨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자리 찾기 바빴는데 독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돈 버는 가장 노릇도 잠시 휴업 상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일을 했는데 이 독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취득을 하지 못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돈을 그냥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죠. 덕분에 콜롬비아에서 배운 봉고 솜씨만 나날이 늘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손 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있던 주식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 겨울 가기 전에 조금 사볼까 싶어서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래봐야 용돈벌이지만 적은 돈으로도 인생을 즐기는 방법은 의외로 많답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 티켓이 나왔는데 비행기값이 250유로.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니까 거의 공짜라고 봐야죠.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변 국가 여행하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죠. 한국에서 시드니 가는 것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시드니 가는 게 아무래도 싸겠죠. 야! 야, 도미니카 공화국 250유로에 나왔다. 250유로에 비행기 티켓. 아? 도미니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가서 돈은 안 써요? 그것만 생각해. 맨날 티켓만, 비행기 티켓 가격 싼 것만 나오고. 그것만 생각하고. 랄랄랄랄 롱롱롱롱롱롱. 여름에 그 더운데서 고생했는데 또 가고 싶어요? 긴슬. 어? 까리베 깔리엔테 어때? 엄마 눈치 보느라 대답도 못하는 슬이입니다. 그러려니 해야죠. 저를 다 쓸려니. 무려 20년을 돌아다녔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지칠 만도 하죠. 이건 고구마 줄기. 여기는 이런 게 없어서 식구들이 한 번씩 붙여주세요. 된장은 다른 양념들보다 특별히 시댁에서 한국에서 갖고 와서 먹거든요. 이게 어머니 손맛이 있어서 그런지 특별히 더 맛있고 그래서 갖고 오면 좀 아껴서 된장찌개도 아껴서 끓여 먹겠어요. 생활비도 걱정,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고 살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식구들이 온 식구들이 같이 앉아서 먹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 먹으면서 가족의 또 한국 정서, 정체성 이런 많은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식탁은 늘 한식으로 차려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에게 회초리를 들어가며 한국어를 가르친 것도 아내 혜용 씨였습니다. 나 방금 저기서 컴퓨터 이러고 있는데 계속 다행히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졌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요즘 들어 불평불만이 늘었지만 애교로 봐줄만하고 아들은 독일 학교에서 학년 대표를 할 정도로 듬직하게 자랐답니다. 나파 좀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자애가 그래 그건 너의 엄마 냄새야.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밥을 내려놓고 먹어야지. 그렇게 먹는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아니요. 안 집혀지니까 잘 안 집혀지니까. 싫어해. 밥상머리 교육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엄마입니다. 되게 어머니가 엄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고칠 게 좀 많아요. 고칠 게 좀 많아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 말 안 들어가. 전에는 되게 그런 거 하면은 하기 전에 잘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반항기가 이제 와갖고. 왜? 아니 나도 하려고 하면 해. 그냥. 그냥 배워가지고. 사실 부부는 아이들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많답니다. 여행도 그 시작은 아이들 때문이었죠. 길바닥 노점 장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와서 아 이제는 좀 자리 잡고 성공을 하나 보다 뿌듯함을 느낄 때쯤 해서 욕심을 부린 게 과욕이 돼서 사업 한번 이제 말아먹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다시 또 밑바닥부터 또 망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집사람도 일하기 시작한 거 그때는. 그렇게 해서 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더 앞만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다른 또 삶의 귀중한 가치들, 아이들, 뭐 가족, 시간, 나의 시간 이런 것들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4년차 됐을 때부터 한 1년여간 집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저는 절대 갈 수 없다.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자리 잡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갈 수 없다. 난 여기서 살 거다. 남편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대로 커버리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애프터스쿨에서 밖에서만 지내다가 겨우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이게 다 이렇게 아이들을 크게 할 수는 없다. 그때는 그 말에 또 감동했어요. 세계 일주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가족만의 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여행으로 이어졌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답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아들 진이가 밤길을 서두릅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 안녕하세요. 돈 많이 벌어갖고. 네. 아빠 돈이 필요해.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되라고. 네.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또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었던 아들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견뎌내던 아들이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무슨 뭐냐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었다라든지 옷이 없어서 부족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여태까지 다 챙겨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또 그 이상을 해주셨으니까 고맙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진이가 일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지만 진이는 꽤 쓸모있는 일손이랍니다. 6개국어를 하니 동서양 어느 나라 손님이 와도 응대가 가능하죠. 손님들 하는 말을 들어보고 독일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독일어로 대응을 하고 독일어가 안 되면 영어로 한다든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면은 일본어나 중국어나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죠.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네, 엄청 편리해요. 요즘 독일에서는 한국 음식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관광객들도 웰빙 요리라며 한국 음식을 찾으니 진이의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요. 하지만 학생에게 허용된 아르바이트는 한계가 있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진이에게는 나름의 꿈이 있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다가 아빠가 여행에 놀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 저도 이제 같이 협력하고 거기다가 좀 여행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고 모아두고 있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합니다.
저희 도고반에 멕시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남편이 멕시코를 너무 그리워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아줌마가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나면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는 처음 이민을 갔던 나라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의 추억이 있는 나라죠. 여기 독일에서는 스페인어 쓸 일이 없는데 스페인어 간만에 혀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라고 세뇨라. 한국어 다음으로 익숙한 언어. 부부는 대학에서도 스페인어를 전공했답니다. 아, sin está en su casa. Hola, hola. ¿Qué tal? Bienvenidos. Sí, aquí tenemos todo. Sí, yo dije es un cuarto muy pequeño, es una casa muy pequeña. Ay, comida qué rico. ¿Qué es? Ojalá le guste. Le va a encantar a mi marido. Ay, fue bien rico. Sí, está todo. Ay, hice enchiladas. Vamos a comer. Esos son unos deliciosos frijoles mexicanos. Mi esposo le va a encantar. La salsa, verde con jitomate verde. Salsa verde, frijoles mexicanos. 닭고기와 채소를 뭉근하게 끓인 스프입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가정식이죠.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이웃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던 요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줬던 그 요리가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스카리테 qué rico. Me 이게 정말 그 예전에 잊고 지냈던 멕시코 전통 그 콩 요리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진짜. 당시의 현성 씨는 떠돌이 행상이었습니다. 단돈 300불, 우리 돈 50만 원을 들고 이민을 감행했으니 입에 풀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펜사뉴. 아, sí. Adoro esto. Y el marido también le gusta mucho esta comida. Jalisco, Jalisco, Jalisco. Guadalajara. ¡Viva México! ¡Sí, señores! Tú no sirves para amores. ¿Sí? Ay, Sandunga, Sandunga, mamá, por Dios. Sandunga no seas ingrata, mamá de mi corazón. 가장 어려웠던 시절, 낙천적인 이웃들 덕분에 힘든 줄 모르고 그 시기를 견뎠답니다. 마리아치! 마리아치! 안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직도. Contenta. Una persona de otro país se sepa estas canciones. Sí, como le encanta. O sea, ni mi marido, cabrón. Ni mi marido, que es alemán, que según yo, el cielo de sus ojos. Y de repente lo escucho ahí. Sí, soy cantante mexicano. Y además, como su sentimiento, como se cantan las canciones mexicanas. Y, ay, te escucho, digo. 제 노래 아주 그냥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이웃을 챙기는 나라. 현성 씨에게는 가장 마음이 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나이 한 60 되면은 멕시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면서 한 10년 정도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젊었을 때 돌아다니던 이 지방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 들어가면 아주 적은 돈으로도 조그만 가게 하나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하면 미천이 좀 적게 들죠.
여행은 가족의 삶의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 머리 잘라야 돼. 아, 뭐 머리를 또 잘라. 머리 길어버리는 게 뭐야, 남자가. 그거 무슨 소리야. 너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조금만 잘라야 돼. 알았어, 조금만. 조금만 자른다고 또 확 잘라버리지 말고. 또 후회하려고 참. 아, 그냥 뭐라 하려고 그래요. 머리 스타일만은 양보할 수 없는 현성 씨입니다. 멋스러워서가 아니라 이발비 때문입니다. 그래, 여기 엄마가 위에다가 가위 못되게. 우리 집 애들이랑 집사람이랑 다 머리를 길러서 한때는 이렇게 다 고무줄로 묶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1년 가족들 이발비만 모아도 모아놓은 게 꽤 됩니다. 10년 차네요. 뉴질랜드부터 자랐으니까. 15년 돼가는. 이래저래 바쁜 아내입니다. 외식도 1년에 한두 번이니 아내 덕분에 돈 버는 셈이죠. 나중에 봤더니 언발은 머리 묶어봐 이제. 이번엔 불만 없지? 오, 괜찮은데. 봐봐. 내 머리 왜 이래?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해도 가족들은 그러려니 한답니다. 뭐가 이제 너희들은? 덥지. 맨날 그런 거나 보고. 뭐야 넌 또? 일본 소설책이야? 나 종이책으로 바라니까 이게 보면 눈 나빠지는데 눈 안 아파? 책을 짊어지고 다닐 수 없으니 전자책을 볼 수밖에. 저희 집은 큰 집이 필요가 없어. 방 많이 있어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항상 방 한 군데에서 다 그냥 저녁을 보내고 심지어 이렇게 침대에서 넷이서 띵글띵글 거리다가 그냥 여기서 같이 잘 때도 있고. 엄마는 안 하고도 20년을 똘똘 뭉쳐 다닌 가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폭탄 선언을 하네요. 쓰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기간으로 여행 가는 거서 이제 더는 힘들 것 같아. 이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아이들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엄마하고 아빠는 그래서 그리스 크레타 섬에 가서 한두 달 살다 오기도 할 거고 이제는 붙었다 떨어졌다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 어른이 됐으니까. 둘이 논다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이제 둘이 갔다 와요. 아니 물론 우리는 아니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이렇게 그리울 거야. 뭐가? 밥. 밥. 야, 밥을 해먹어야지 이제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도 아니 그래도 내가 만드는 거랑 엄마가 만드는 엄마가 만드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20년 정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나라와 골목에 가족의 시간과 공간을 많이 새겨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갖게 됐고 아마 저희 가족의 이런 여행은 독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변덕스러운 날씨에 기압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내도 이 나라에 와서 아침을 유난히 힘겨워한답니다. 일어나. 일어나세요. 애들 학교 다 갔어. 늘 미안하고 고마운 아내.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아내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따뜻한 우유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은 이것도. 호강은 고사하고 무려 20년을 살림 모으는 것도 통장에 돈 쌓여가는 재미도 잊고 살았죠. 아 좋다. 그런 아내가 겨우 커피 한 잔을 호사라며 행복해하네요. 저희 부부가 독일에 와서 누리는 사치 중에 가장 큰 사치가 이 캡슐 커피 마시는 겁니다.
두 잔도 못 먹습니다. 이게 극심한 사치라서 정말 이게 인생이 이게 괴롭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4일 먹으면은 한 달치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통 사 먹는 커피가 2유로 내외인데 그렇게 네. 생각하면은 굉장히 싸지만은 싸지만. 집에서 이렇게 봉지 커피 4유로짜리를 내려 먹는 거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사치죠. 바람처럼 정처 없이 살아온 부부입니다. 울타리 안에 주어진 삶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왔죠. 그런 부부에게 참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이 곡은 남편 현성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중남미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줬던 노래로 내가 선택한 삶에 감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물질적인 걸로 찾으려 하는데 행복은 가족과 함께 있고 가족 안에 늘 있는데 그걸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드레 아미고 헤르마노.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돈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꼭 결핍이라는 게 불행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300불을 들고 처음에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 주머니에 300불이 있으면은 저는 흑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sonido y el abecedario con las palabras que pienso y declaro. Madre, amigo, hermano y luz alumbrando la ruta del alma del que estoy amando. 어딜 가나 늘 함께인 부부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파족 간호사분이 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친목 도모도 하고 또 남편 옷 줄일 게 있어갖고 이분이 재봉지를 갖고 계셔갖고 저희를 자주 고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줄일 겸 겸사겸사 불러주셨어요. 음식을 잘하셔서 대장금이라고 별명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대장금이라니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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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묵이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도토리묵을 먹고 있어요? 네, 도토리묵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직. 각종 요리가 테이블에 한상 가득입니다. 그 옛날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네요. 솜씨도 좋지만 인심도 좋아서 평소에도 각종 반찬에 먹을거리를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니까 맛있는 게 있든지 좋은 게 있든지 항상 나눠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유태윤이고요. 1967년도 7월 6일 날 파독 간호사. 당시에 함께 오신 분들입니다. 파독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낯선 나라에서 말 못할 고생, 서로를 위로하며 마치 가족처럼 살아온 분들이죠. 현성 씨는 이분들을 3년 전 교회에서 만났답니다. 오프 때만 먹었죠. 근무 안 하실 때만. 예, 근무 안 할 때만.
그 마늘 때문에 먹고 마늘 먹으면 기계 호흡하는 대로 저는 들어가 버려요. 오늘 마늘 먹었는데 니네들 배 저기 그 기계 호흡하는데 안 들어가도 돼.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애들 좋아서 환장하죠. 거긴 너나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 어려운 일을 해준다 그러니 뭐. 예, 예. 그럼 나중에는 마늘 먹고 안 왔냐고 물어볼 때도 있겠네. 그럴 거예요. 근데 더 당당하게. 낯선 나라에선 아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너 뭐하냐 지금? 외국에 살면서 이렇게 한국말 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중에 현지 사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쌓인 스트레스들을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예, 감정도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예, 이래서 일주일에 짧은 이런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예, 정말 이민의 고단함을 막 풀어내는 털어내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놀다가 기사님이 가신다는데 신발까지 신겨주잖아 이렇게. 이별이 늘 아쉽고 그래서 또 보고 싶어지는 분들이기도 하죠. 들어가세요. 치우스. 다들 돌아갔지만 부부는 아직 볼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여행이지만 독일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답니다. 솜씨 좋은 어르신들 덕분이죠. 고국에 계신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 얼마 전 홀로 되셔서 더 마음이 쓰이는 분이기도 합니다. 유태윤 할머니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십니다. 뭔가 했더니 영정 사진이네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것이 나은지 골라달라 하시는데 그보다 노래 한 곡이 더 위로가 될 것 같네요.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perderte después. 독일 살이 4년째, 요즘에는 통 여행을 못 갔습니다. 참치하고 김치 볶아서. 여행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꼬박꼬박 싸가죠. 한 두 끼니 때우는 거예요, 이걸로. 멕시코에 살 때는 부모가 바빠서 여행을 못했는데 독일에 오니 이제 아이들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 나라 돌아다닌 것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념비들입니다. 처음 독일에 왔을 당시 가족을 눈물짓게 했던 홀로코스트 기념비입니다. 교과서의 어느 한 페이지보다 아이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던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죠. 그리고 또한 가족의 시간이 아로 새겨진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관광하러 왔을 때는 이곳이 뭔지 잘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그랬는데요. 살면서 역사를 배우고
이제 이곳에 다시 한번 와보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죄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만들었다는 거를 참 멋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누군가는 가슴이 설렐 때 떠나라 했습니다. 가족의 모험도 그렇게 시작됐죠. 하늘 오늘 진짜 파랗네. 응? 진짜 요즘 오랜만에. 들어서 제일 파란 것 같지.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늘 새로운 미지의 세계랍니다. 이 여행의 최대 공로자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 다음이 이제 우리 두 사람. 저는 수혜만 받은 거죠. 이 세 사람이 바로 저의 꿈을 이루어준 사람들입니다. 멘트 아름답다.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거기서 눈물이 흘러야지 콧물이 흘러도 되겠냐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지난 20년을 유목민처럼 살아온 가족 앞으로의 여정도 궁금합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러시아 한 번도. 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싶어요. 난 파판 스페인. 나는 광활한 초월의 키르기스탄. 자, 떠나자.